바로 에이스트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예요. 역대급 페이 라이즈, 너무나 파격적인 컨세션이 관련하기가 있으면 경력이 없이 TSS 비자 진행이 관련하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12개월 풀타임 경력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솔류와 이민 김나무 유공사입니다. 며칠 전 올렸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뭐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또 연락을 주시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로 발표되고 개혁되어가는 이민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발표 이후로 후속으로 발표됐던 것들이 조금 나와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엄청 이렇게 흥분해서 연락을 주고 계시던 에이스트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 관련해서 오늘 주로 다룰 거고요. 하지만 그 메인 컨텐츠 에이스트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다루기 전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왔던 것들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뭐 트스밋 increase to 70,000, 그러니까 최저 연봉 조건이 7만 불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한 사람들, 비자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민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컨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알려준 걸로는 그 전에 신청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앞서 영상에서도 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설명은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이후부터 7월 1일부터 신청하고 승인되는 케이스에 한해서 새로운 TSMIT requirement가 적용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빅뉴스죠. TSS 비자 홀더들 ENS 영주 비자 신청에 대한 길이 너무나 크게 확대되었고 변경되었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발표된 거지만 뭐 내가 숏텀으로 있든 롱텀이 있든 그 다음에 뭐 리지널 오큐페이션으로 어떻게 스폰서 비자를 받았든 간에 지금 현재 영주로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었던 그런 스트림으로 비자를 신청했더라도 12월까지는 계속해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확대 편성할 것이다 라가 메인 요지였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벌써 했고요. 그 다음에 ENS TRT의 경우는 TSS 비자를 받고 3년의 근무기간이 있어야지 ENS 비자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이 3년이란 기간도 2년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희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TSS 비자가 승인되고 2년만 그 고용주 밑에서 근무를 하면 ENS TRT 스트림으로 영주 비자, 예전에 457 비자처럼 2년만 근무를 했었을 때 영주 비자로 진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컨펌이 났고요. 그 다음에 숏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호주 내에서 한번 받고 연장 한 번까지 해서 총 두 번만 호주 내에서 숏텀으로 TS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횟수 제한이 없어졌어요. 사실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어차피 영주 비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TSS 비자를 가지고 ENS 비자로 진행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뭐 영어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켜서, 그 다음에 ENS는 나이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45세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45세가 넘어서 ENS 가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 숏텀으로 내가 TSS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두 번째 숏텀을 받고 난 뒤에는 다시 TSS 비자를 신청하려면 호주 밖을 나가서 temporary criteria를 만족시켜서 다시 신청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횟수 제한에 대한 리밋이 없어짐으로써 그런 조건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국을 돌아가야 된다는 걱정 없이 일단 호주에서 또 계속해서 TSS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ENS TRT 스트림에 대한 영어 조건의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은 ENS를 신청할 때 영어 조건 6.0 이치에 대한 변화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유의하셔서 영어 점수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힘을 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에이스트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예요. 호주 이민부가 다양한 각도로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빠르고 적은 리퀘어먼트를 바탕으로 영주 비자를 갈 수 있는 그런 비자 형태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근데 에이스트 케어 레이버 어그리먼트만 봐도 딱 그렇듯이 정말 호주가 필요라는 그 직군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많이 뿌리지 않을까. 앞으로 전반적인 이민 시스템에서 이렇게 다양한 레이버 어그리먼트라든지 그런
추가 기능들을 바탕으로 조금 특정 인더스트리에 일을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 다양한 추가 혜택을 주면서 조금 더 영주권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마련되지 않을까. 딱 이거 하나만 봐도 조금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뭔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마냥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자, 우선 레이버 어그리먼트라는 거는 크게 그냥 저희 말로 그냥 해석을 하자면 노동협약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TSS 비자라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고용주원 그 제도가 있는데, 시티에 있는 사람이나 저 다윈에 가서 오주에 가서 정말 일하는 사람이나 TSS 비자는 모든 사람한테 동등한 요건의 리퀘어먼트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내가 퀄리파이드 된 셰프라면 시티에서 TSS 비자와 같이 제가 왜 그렇게 살기 힘든 그런 지방지역으로 가서 TSS 비자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호주 이민부가 내놓은 프로그램이 모든 지역과 모든 인더스트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호주 이민부는 특정 지역과 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노동협약을 따로 체결해서 비자를 조금 더 쉽게 주는 게 바로 다마, 특정 지역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특정 지역 이민 협약이 그 레이버 어그리먼트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마뿐만 아니라 특정 인더스트리의 노동 협약도 있어요. 즉, 다마처럼 특정 지역에 조금 더 혜택을 줘서 조금 더 쉽게 워커들과 고용주들이 조금 그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를 떠나서 특정 인더스트리에도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것도 Aged Care Industry Labor Agreement예요. 그래서 이 Industry Labor Agreement는 보통 그 인더스트리에 종사하는 고용주와 이민부 간의 이제 그 노동 협약이 발표되는데요. 이번에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이 Aged Care Industry Labor Agreement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 이 세 개의 파티가 하나가 되어서 이뤄낸 성과라고 미디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이때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앞으로 호주 이민성이 지향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이민 노동 협약이 발표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잠시 또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한마디로 좀 쉽게 정리하면 노동 협약은 비자가 아니다. 비자 신청하는 게 아니다. 노동 협약은 TSS라는 비자를 신청할 때 기존의 TSS 비자 룰이 아니라 조금은 더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 인더스트리나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든지 그쪽 지역의 고용주들이 조금 쉽게 TSS 비자를 통해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게끔 특정 지역과 특정 인더스트리를 대상으로 한 노동협약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노동협약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TSS나 ENS 비자를 신청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Aged Care Industry Labor Agreement도 이제 이 발표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그 직업군은 세 가지예요. 이 Aged Care Industry에서 일을 하는 그 Nursing Support Worker들이라든지 Personal Care Assistant, 그 다음에 Aged or Disabled Carer. 이렇게 세 가지 직업군에 한해서 노동협약이 발효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협약이라고 하면 제일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인더스트리에 이 직업군을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기존의 비자보다 얼마나 더 쉽게 TS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너무나 파격적인 컨세션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페이퍼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Streamlined Visa Nomination and Priority Visa Application, 즉 이 직군으로 해서 레이버 그림을 통해서 TSS 비자를 들어가면 너무나 빠르게 쉽게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게끔 이민성에서 처리를 하겠다. 기존에 Nursing Support Worker라든지 Personal Care Assistant, Aged Care Carer 이런 직업군을 일하셨던 분은 TSA를 통해서 영주비자가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죠. 근데 이번 노동협약을 통해 이 직업군도 TSS 비자한테 영주권을 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것마저도 신속히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TSS를 비자를 보면 TSS 비자를 신청하는데 학력 조건이라 학위 조건이라든지 경력 조건이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많이 컨선이죠, 그죠? 근데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Certificate 3 이상의 관련 학위가 있으면
경력이 없이 TSS 비자 진행이 가능하도록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ertificate 3 이상의 관련하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12개월 풀타임 경력이 있을 경우 바로 TSS 비자를 진행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학위가 있으면 경력도 필요 없다. 근데 경력만 있어도 학위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기술 심사 조건이 있어요. 다만 호주에서 Certificate 3 이상의 학위를 마치신 분들은 기술 심사조차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외국 학위라든지 그 다음에 호주 경력만 바탕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서비스 워커 그 기술 심사는 ACWA 그 기관 두 곳을 통해서 기술 심사를 받아야지 TSS 비자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라라든지 ACWA에서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할 거라는 것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 후속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발표되는 대로 또 알려드릴게요. 즉 너무나 파격적이죠. 기존의 TSS 비자는 관련 학위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2년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위만 있어. 근데 그 학위가 뭐다? 6개월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서티피케이트 3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디비주얼 서포트 뭐 이런 과정들을 취득을 하시면 그러면 가만 생각하면 408 비자를 홀드하고 있는 분들은 일을 하는데도 학업을 하는데도 제한이 없잖아요. 408 비자를 에이지드 케어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취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그런 분들은 일도 하고 계시지만 기술심사 이런 것들 복잡하게 생각 안 하면 최대한 빨리 6개월짜리 학업을 해나가시면서 일을 계속 해나가시고 사업비자를 한 번 더 연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비자를 남겨놓으신다면 이번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빨리 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적인 부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실제로 현재 TSS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엄 롱턴 같은 경우에는 5.0인치 그 다음에 숏턴 같은 경우에는 5.05를 뭐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번 Aged Care Industry Labor Agreement의 TSS 비자 Labor Agreement 통해서 TSS 비자를 들어갈 때는 오버롤 5.0 그런데 일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스피킹과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5.0을 받으셔야 되고요. 라이팅이나 리딩 같은 경우에는 4.5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오버롤 5.0이지만 각 밴드별 리퀘어먼트는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꼭 주의하셔서 영어시험 준비를 해서 점수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하나 또 언급된 게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Aged Care called CALD라고 부르거든요. 이미 있는 건데 그런 에이지드 케어 프로바이드에서 노미네이션을 신청해서 비자를 신청할 때는 영어 조건이 오버롤 4.5가 돼요. 되게 낮아져요. 근데 이런 프로바이드들이 은근히 주위에 많아요. 우리 뭐 한인신문 보면 거기서도 뭐 한국어로 여러분의 복지를 뭐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중국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은 이미 되게 많다더라고요. 호주가 다문화국가, 뭐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인종과 특정 문화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에이지드 케어에서 종사하는 그 에이지드 케어 허가를 받아야겠죠. 카드 에이지드 케어로서 허가를 받은 에이지드 케어에서 이 노미네이션과 그 TSS 비자가 진행될 경우에는 영어 조건이 오히려 4.5가 된다라는 거. 오, 되게 낮죠. 근데 그렇게 4.5가 되더라도 ENS 들어갈 때 아직까지 여기 이 부분이 더 낮아질 거란 말은 안 나고 ENS 들어갈 때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영어 점수가 있다라는 거, 높은 영어 점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촉각을 세우셨던 티스믹 관련해서 7만 불로 TSS 비자가 7월 1일부터 올라가는데 사실 뭐 이 Aged Care Labor Agreement 노동협약 안에서는 최저연봉 조건이 $51,222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 근데 이 부분이 낫다 이거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TSS 비자를 신청할 때 노미네이션 신청한 과정에서 우리가 연봉 조건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항상 충족을 시켜야 돼요. 동시 충족이보다 높은 걸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가 이 그 최저 연봉 조건에 대한 건데 그게 TCMIS로 이제 기본 TSS 비자는 셋업이 되어 있죠. 그런데 노동협약에서는 51,220불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데 재밌는 게 이 에이지드 케어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발표하기 한 2, 3일 전에 엄청나게 에이지드 케어에서 큰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급 페이 라이즈 그러니까 15%의 급여 인상이 진행됐던 인더스트리가 에이지드 케어예요. 그게 뭐 미니스터, 에이지드 케어 미니스터가 나와서 미디어에 엄청 홍보하고 했던 거니까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 와서 일해라. 돈 많이 벌어라. 올려줄게. 복지 좋게 해줄게. 레이버 어그리먼트까지 줄게.
호주 정부가 정말 케어러 인더스트리, 특히 에이드 케어 인더스트리에 너무나 많은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동시에 터졌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페이 라이즈가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51,222라는 최저연봉 인컴보다는 마켓에서 실제로 받는 연봉에 대한 그런 철저한 리포트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그거에 맞는 연봉 협약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51,222라고 하더라도 내가 $51,220만 가지고 비자를 신청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또 입증해야 돼. 왜냐하면 내 주위에 annual market salary rate이 얼마인지도 이민성에 보고를 해야 돼서 내 셀러리가 그거보다 낮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 주위에는 pay rise가 15% 인상되면서 실제로 연봉이 많이 상향 조정됐을까요? 풀타임으로 계약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사실 51,222불은 꽤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가지는 그런 수치는 아니지 않을까.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연봉이 요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G 관련 컨세션 같은 경우에는 뭐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TSS 비자는 여전히 뭐 AG에 대한 리밋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ENS 가는데 뭐 리밋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까지 TSS 비자에 대한 컨세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그러면 이 레이버 노동협약을 바탕으로 TSS 비자를 가졌을 때 영주권으로 갈 때는 어떤 그런 컨세션, 특혜가 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앞서 제가 다른 TSS 비자도 다 바뀌었지만 이 노동협약에도 클리어하게 나온 게 TSS 비자를 홀드하고 2년만 더 일을 하면 ENS 비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시비자로 최소한의 기간을 유지시키고 난 뒤에 이제 영주비자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래서 2년, 3년이 아니라 2년 뒤에 영주비자, ENS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요. IELTS 조건도 기존의 ENS 비자는 6.0 이치의 변화가 없어요. 요번에 발표된 거에도 그 어떤 것도 ENS 비자가 6.0 밑으로 내리겠다라는 발표는 없었는데, Aged Care Labor Industry Concession에 보면 ENS 비자를 신청할 때는 IELTS 5.5벌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컨세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희소식이 아닐까.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ENS Direct Entry라든지 ENS TRT 들어갈 때 6.0 이치를 못 만들어서 진행 못 하시는 분 혹은 딜레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IELTS 5.5는 조금 더 희소식이 아닐까. 하지만 나이에 대한 제한 컨세션은 전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는 여전히 45세 미만, 45세 생일되기 하루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 바탕으로 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ged Care Industry 노동협약을 통해서 TSS로 가서 영주로 가는 것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호주 Certificate 3 이상의 학위가 관련된 학위가 있으면 경력도 필요 없고 기술심사도 필요 없다라는 거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408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그 6개월 과정을 마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학업을 진행해서 조금은 더 빠르게 이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TSS 비자라는 거는 내가 잘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용주가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협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와 이민부가 이렇게 노동협약을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Aged Care Industry 노동협약은 아까 제가 되게 강조해드릴게요. 노사정, 노조, 사측, 그 다음에 정부가 다 합심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드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때까지 뭐 한국도 그렇지만 뭐 노사가 크게 합심을 잘하는 데가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앞으로 이민의 방향을 크게 이끌어갈지 조금 주목이 되기는 한데, 일단은 그 노조와 사측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내는 협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을 통해서 외국 근로자에게 비자를 주면서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에이지드 케어 프로바이더, 그런 고용주들은 그 노조와의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에이지드 케어 프로바이더가 이 MOU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떼기 쉽게 해요. 지금 저라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 MOU를 진행하는 에이지드 케어 패실리티에 가서 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사측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약간 방향성은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비자를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 해 나갈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우리 회사가
노조와 MOU를 체결해서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커요. 그 미디어 컨퍼런스 때 미니스터가 강조했던 것들이 노동력 착취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학생분들 오셔서 컴플레인 많이 하죠. TSS 미지 지나가면 각각 을이 형성돼서 고용주는 갑이 되고 그 다음에 워커들은 을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 하나 못하고 일을 한다. 왜냐하면 ENS 들어갈 때 고용주가 다시 한번 스폰서 비자를 스폰서십 그 노미네이션을 안 해주면 비자 자체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참으면서 일을 했던 그에 대한 컴플레인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 노동협약에 노조가 끼면서 이런 부분이 대폭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클리어하게 말했어요. 그 워커들이 이 협약을 통해서 진행했었을 때 노조와 커뮤니케이션을 완전 오픈해서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채널을 연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협약을 통해서 TSS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각각을 혹은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노동 착취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페이를 받지 않고 일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나는 노조를 통해서 조금 보호받을 수 있게 될 확률이 되게 크죠. 그렇다면 이민성에서 크게 강조하고 크게 중점을 여기서 제시했던 방향, 그러니까 노동 착취적인 부분이 완화되는 방안을 찾는다라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이런 형태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 발표에 대해서 봤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후속 레이버 어그리먼트, 어떤 인더스트리든 상관없이 약간 이런 형태의 발표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신청자들의 조건도 대폭 완화, 고용주들은 이런 신청자들이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사 합의, 정부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도 계속해서 노동 착취에 대한 방음하게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조를 통해서도 또 정부도 해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민성이 원하는 윈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이민성도 빨리 영주권 줘서 좋은 인력 확보하는 거고, 워커들도 일을 하면서 대우도 제대로 받으면서 영주비자까지 갈 수 있는 거. 고용주들도 계속해서 워커들로 오니까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텝 트레이닝 코스트도 줄일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그런 선순환 이런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번 발표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에 흔히 강조했던 인구 저밀도 지역에 조금 더 큰 혜택을 한 개 더 터뜨려줬었으면, 그러면 인구 저밀도 지역도 조금 더 케어하면서 실제로 레이버 그러면 기사 찾아보면요, 빅시티에서도 뭐 노동력 부족이 있지만 리지널 지역에서의 노동력 부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을 한데, 이번 레이버 어그리먼트에서는 그 내용은 사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라든지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큰 혜택, 뭐 더 이상 더 큰 혜택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상상은 안 가지만, 그런 혜택이 같이 조금 이렇게 나왔으면 학생분들이 조금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여전히 이번 발표가 너무나 큰 발표고 너무나 매력적인 발표라서 뭐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계셨든 혹은 아직 어떤 쪽으로 영주권을 준비해 볼지에 대한 고민을 끝내지 못한 분들은 조금 이런 쪽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서 준비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크게 발표된 마이그레이션 리폼의 연장선에 이어서 발표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서두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 5월 금요일에 발표됐던 에이드케어 인더스의 노동협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쉽다 보니까 빠트린 부분, 실선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카카오 채널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요, 또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올린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희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